잘 먹겠습니다. 아프리카 봉인의 집밥 즐겨찾기 추천. 유튜브 봉인의 집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짠짠! 오늘은, 잘안 보이시죠? 오늘은, 여기 보시면 비빔면이에요. 비빔면에다가 골뱅이 위에 토핑 들어갔고요. 이거는, 대패삼겹살 구워서 토핑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숙주도 한번 살짝 삶아서 데쳐서 토핑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단 한번 그냥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담갔던 간장 파김치 그거로 숙성된 거 그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단무지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어제 담근 부추김치까지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짠! 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고 삼겹살 얹이고요. 네, 한 봉지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반 봉지죠. 예, 이렇게 해갖고 지단까지 해갖고 여기 골뱅이까지 해서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말을 못 하겠어. 맛있어요. 골뱅이하고 삼겹살하고, 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삼겹살이 잘 어울리네요. 고소한 삼겹살에, 단짠단짠 비빔면에, 골뱅이까지. 아우, 되게 맛있다. 숙주도. 들기름 넣고 비볐어요. 저 유튜브 봉인의 집밥에서 담근 파김치예요. 간장만 넣고 무친 건데 진짜 맛있어. 삼겹살에는 파김치가 어울리죠. 파김치랑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려요. 숙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저 숙주는 처음 넣고 비빔면에다가, 팔도 비빔면에다가 숙주는 처음 넣고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숙주에다가 삼겹이를 넣고. 먹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그렇죠? 맛있어 보이죠? 예. 여러분들 한 젓가락 하세요. 진짜 대박이죠? 아삭아삭해요. 진짜 맛있다.
골뱅이는 따로 먹어야 돼.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짠. 숙주가 신의 한 수네요. 파김치가 파김치도 숙성이 잘 돼서 소리도 좋고 오늘 거는 맛이 없을래요. 없는 조합이죠. 오, 진짜 숙주 반 봉지 들어갔는데. 아, 숙주가 한 봉지 먹어도 됐을 뻔한 그럴 정도로 맛있네요. 숙주가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숙주가 잡아주네요. 숙주가 진짜 아삭아삭한 게 대박이다. 숙주는 한번 삶았어요. 물에 넣다가 뺐어 바로. 삼겹이도 간이랬어요. 삼겹이에 소금하고 후추만 넣었어. 어제 약간 짭짤했는데 익으니까 간 괜찮네. 부추김치 저는 개인적으로 오돌뼈를 안 좋아하는데 오돌뼈가 씹혀가지고 거시기 하네요. 나이가 제 나이 되면 오돌뼈가 상당히 불편해져. 아, 숙주를 다 집어 먹었네요. 아, 숙주, 아쉽다. 숙주가 진짜 맛있었는데 숙주 다 집어 먹었네요. 아유, 오돌뼈가 왜 이렇게 많아? 짠.
아우 진짜 삼겹살에다가. 근데 골뱅이가 되게 많았었는데 정말 은희님 감사해요. 아 무연골 대패라고 있나요? 어 처음 들어왔어. 무연골 대패. 아 진짜 저는 이 오돌도돌뼈가 너무 그래요. 네. 회장님이 진짜 대박이다. 그렇죠. 무슨 맛인지 아시겠죠? 그 맛이에요. 그 맛이에요. 네. 아우. 운동하는 거요? 운동하는 거 없어요. 파김치와 한번 먹을게요. 예. 네. 제가 이거 모자르면 밥을 좀 먹으려고 밥도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양은 조금 차네요. 의외로 양이 좀 많네. 그러니까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 투성이 대박이냐?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짠!